오늘 또 초하루라서 부처님 앞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 법회 잘 보라고 여러분들 절에 잘 오시라고 아마 절에 다녀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라고 날씨까지 개여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 사정도 이렇게 말끔하게 좀 개여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먼저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을 짓는 일, 작복하는 일,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의 힘 가운데 제일 큰 힘이 바로 복의 힘입니다. 복의 힘보다 더큰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이 탁복이건 청복이건 간에 또 유루복이건 무루복이건 간에 어떤 복이나 간에 복의 힘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이야기해서 복이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불교 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다 채우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생의 욕심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바란다 그러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 중생의 복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도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입니다. 그만큼 큰 것이 중생의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을 충족시켜서 얻는 행복, 이것도 솔직히 누릴만 합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가난했던 시절,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가 그런 시절 살았나 할 정도로 세상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 이것은 우리 중생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혹자 스님네들이 법문하면서 그것은 허무하다, 무상하다, 더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야기하는 근본 뜻은 집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구실 못하는 게 바로 이 욕망입니다. 그만큼 욕망이란 것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이 욕망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려 그러면, 한 세상 살라 그러면 물질이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란 것이 없고는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무소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스님네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네들도 솔직히 지금 산업사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내한테 한 몇백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교 방송국도 하나 잘하고 또 뭐도 하고 또 내가 찍고 싶은 대장경도 찍고 뭐든지 우리 여기다 큼직한 해관을 하나 잘 지어가지고 한 1,000명, 2,000명 오셔가지고 참 따뜻한 곳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뷔페 잘볼수 있는 그런 큼직한 도량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꿈이에요. 왜?
스님이 일생 돈을 안 벌어가지고 돈이 없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무소유 스님은 돈 없어도 된다. 참 이런 이야기 그 자체는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막상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큰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도 어느 스님한테 나는 한 몇백억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갑자기 내가 돈 이야기를 하니까 웃어요. 그러나 저러나 아마 여러분들 마음들은 아주 착잡하고 답답할 겁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10년 후퇴를 했노라고. 예. 10년 후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 신문 한 구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짜야 된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때까지는 거품 경제 위에서 소득 만불 시대에 한강이 기적을 낳았다.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 살아왔는데 이제는 절약하고 내피하고 정말 아끼고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세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과예요. 답답한 이야기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마음 더 답답하니까 솔직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답답한 가슴 풀어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부터 한 구절 먼저 들읍시다. 합장들을 하시고요. 견희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 종자를 심지 않고는 과실을 얻지 못하라니 그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 복은 스스로 그 몸에 돌아올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이래 쉽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생생한 이런 이야기지 절대로 부처님 말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 정말 우리들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뭐 그런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은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면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얻으려거든 씨를 뿌려라. 솔직히 몇십 년간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한 덕택으로 이나마 삽니다. 그런데 선을 심으면 복을 얻고 악을 심으면 재앙을 얻는다고.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인과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인과도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우리가 심은 거지만은 지금 닥치는 경제적인 이 재앙도 우리가 심어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또 바로 봐야지 그걸 갖다 어설프게 변명하거나 또 감추려고 그러면 감추지지 않습니다. 종자를 심지 않고는 과실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부지런히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마음을 바르게 갖추지 못해가지고 마음을 바로 서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재앙을 당하는 데는 첫째는 지도자의 잘못된 사고 방식, 가진 사람들이 흥청망청, 그리고 인류 재벌들이 정경 유착돼가지고 예? 사리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천만의 고통을 안습니다. 그 극소수 때문에 5천만의 고통을 그러나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정말 단군 이래 900 몇 분의 외침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침략을 받았던 나라 정말 연세 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만은 6.25의 그 처참한 곳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띠잔디같이 봄에 불길이 여러 분 지나가도록 다시 봄이 되면
사기 돋는 그 잔디같이 억세고 강한 것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또 부지런합니다. 머리들이 다 좋아요. 솔직히 이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봄이 올라 그러면 꽃샘이란 추위가 있습니다. 그 꽃샘 추위를 아주 하고 나면 매화꽃도 향기가 더 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권에 들라고 그러니까 흥청망청하는 잘못된 지도자들 정신 차리라고 이런 시련이 온 것 같아요. 본대 시련은 잠깐입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얼마의 고통만 참으면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리 흐름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자들, 아들들 또는 손자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복 있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복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틀림없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는 잠깐 시련을 거치고 나면 회복됩니다. 저는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닥치는 시련이 잘 닥쳤다. 이 한 번쯤은 겪어야 한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암경에 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합장들을 하시고요. 사한 공덕은 뜨거운 불도 태워 없애지 못하고 바람도 날려 없애지 못한다. 또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어도 사한 공덕은 떼내려 가지 않는다. 나쁜 군주와 험악한 도적이 남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가도 사한 공덕만은 훔쳐가지 못하라니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한 공덕은 마음의 창고를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암경 말씀 역시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생생한 부처님이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그런 좋은 말씀인데 역시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지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덕입니다. 절대 이 공덕이라는 것은 솔직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부처님 말씀으로 끝나는 이야기 아니고 경전 속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복지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험한 세상, 아무리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인과의 화살이란 것은 캄캄한 밤에도 관역을 맞춥니다. 분명합니다. 얼마만큼 선근을 심었고 공덕을 지었고 복을 지었느냐가 문제지. 그러나 그렇게 수승하게 지어난 복은 어떤 독재자도 어떤 재앙도 비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은 내 스스로 짓는 것이고 그 누가 주지를 못합니다. 조상이 주지도 못하고 어떤 신이 나에게 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을 쌓는 일, 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두째도 셋째도 실천입니다. 밥은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릅니다. 내가 밥 먹으면서 손자 배부르리라고 사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밥은 내가 먹었으면 내 배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의 지도자 또 몇몇 재벌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그거는 바로 공업입니다.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같은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형제 간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 또 좋지 않은 일을 닥쳤다 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다들 괴로워하고 슬퍼하듯이 같은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심는 것, 인연을 짓는 일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인연을 짓거나 함부로 그걸 하다가는
바로 그것은 인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내 마음 쓰는 것도 함부로 쓰지 말라. 왜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느냐? 그 마음 함부로 쓰고 함부로 쓰는 것이 사이고 모이면 바로 업이 됩니다. 인연이 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서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려가지고 바르게 쓴다 그러면 어떤 재난도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먼저 솔직히 저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다들 온순합니다. 보면 어질고 착해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겸손해서 탈이지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먼저 어려울 때일수록 한 사람 그 개인 자신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경전에 있는 암경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합장들을 하시고요. 높기로는 도보다 높은 것이 없고 여기 도라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아름답기로는 덕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도덕이 있으면 비록 필부라도 궁색하지 않지만 도덕이 없으면 천하를 다스려도 원활하지 못하다. 너무나 생생한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서민으로 살더라도 도덕이 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능을 지나고 장관을 지나고 뭘 했다 손 치더라도 이 도덕 자체가 없다 그러면 존경하지를 않아요. 믿어주지를 않아요. 빨리 그 자리 내려오기를 자리 좀 비켜주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시간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슴 속에 전부 다 터놔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가슴 속으로 좋아하는 염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생각을 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은 절대로 미워하는 생각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업이 되기 때문에. 업이 되면 그 사람 다음 생에 또 태어나 또 대통령 또 해먹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미워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 진폭이 이만큼 큰 거예요. 잘못했다고 미워하면 어떻게 되면 다음 세상에 또 와요. 임신했던 임신부가 시어머니 밉다고 시어머니 되게 미워했더랬어요. 예. 그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뽀뽀를 한번 해주려고 하면 입을 지어박아버려요. 현실이에요. 저는 태교를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둘째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 시어머니 미워하면 인륜까지도 끊는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 협박 아니에요. 지금 그 애가 3살 반이에요. 3살 반. 미워할 특권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미워할 마음이 있거든 그분을 위해서 염불해줘요. 염불 한마디씩. 정말입니다. 염불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왜 해주느냐? 그 업장이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업이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업이 녹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 세상에 와서 또 괴롭혀요. 그 다음에 역시 법구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지만은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을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그 부처님 경전 저는 읽으마 솔직히 내가 금생에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나고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읽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행복해요.
아주 참 행복한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질고 착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는데 왜 금생에는 내가 이렇게 못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저희 둘째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아니고 솔직히 그분 저는 생각만 해도 애처로워요. 예. 어질고 착하고 남한테 미운 소리 험한 소리 하면 못하고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그렇게 예?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한 만큼 그게 안 돼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전생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금생에 빚을 좀 갚아야지 그 빚 갚지 않고 금생 것만 따지면 당신 금생에는 진실했고 또 성실하게 일했고 그러나 과거 전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남 빚 갚으려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더 부지런히 하십시오. 잔인하지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별 도리 없이 염불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더랬습니다. 왜?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분에게 정이 갑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그분은 어질고 착하면 세상 다 잘 되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수급이 있어가지고 금생에는 어질고 착하고 부지런하지만 과거 빚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안 갚았으니까 금생에는 넉넉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참 묘한 거죠. 오늘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부처님 말씀만 다 뽑아놨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그런 경전에서 또 그였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제가 저도 새벽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더랬습니다. 복은 근수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많이 봐죠 이걸. 그러나 실천은 적게 했을 겁니다. 이제는 말만 알아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은 금수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운 것만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러운 말, 고운 말을 할 것이며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자신에게 잘 대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을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치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화가 따르는 법이다. 복 짓는 일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금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묘하고 희한합니다. 물론 일부 층이지만은 돈 조금 있으니까 이 서기가 더 바빠요. 예. 서기가. 그러니까 낭비가 너무 심한. 정말 낭비가 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참 의식구조가 희한합니다. 저는 생각이 한 5천년 동안 가난, 금식 한풀이, 원풀이 다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쓴 것 같아요. 애교로 봐줄 수밖에 없지요. 예. 그거는. 그러나 금수함은 정말이지 이 금수함은 가진 사람들이 더 금소해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해야 합니다. 예. 솔직히 저한테 만약에 금소하라고 하면 금소할 게 없어요. 예. 줄일 게 없어요. 솔직히 저도 가만 생각하는 게 우리 절에서 지금 줄이려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솔직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있는 분 내보내드렸어요. 또 운전기사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장 다니시는 분 그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4천만 원 서부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의조한 돈 4천만 원 정도가 자체극이 됩니다. 그 대신 운전 불편하지만은 우리 스님네들이 직접 합니다. 노신님 어디 나가실 때 꼭 스님들이 직접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우리 원주 스님이 부지런히 다닙니다. 사무장 대신 우리 총무 스님이 밤 12시까지 사무감사 받을 때 보는 입에 입술이 터지도록 불어 터지도록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시 삼보 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푼 한 푼 시주한 돈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못했을 때 만약에 제가 빚을 졌다.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파괴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 대신 스님네는 좀 많이 살아야 되겠다. 예, 스님네는 수행하고 공부하시는 스님은 많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쪽에 절약을 하다 보니 한쪽에 스님네들은 더 잘 살 수 있다. 예, 이 적은 살림이지만은 솔직히 절약하려고 이제는 절약하려고 더 할 곳이 없어요. 더 할 곳이.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덕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다들 많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하지 않아도 참 그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무력 부분은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욕심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 더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역시 법구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장들을 하시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며 만족은 최고의 보배이고 신뢰는 최고의 벗이며 열반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참 간단하고 간단하지만은 이런 말씀 정말 그 좋은 말씀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 이상 복은 없습니다. 건강은 남에게 빌려올 수가 없습니다. 예. 금생에 건강하지 않은 분들 과거 전생에 남을 많이 괴롭혔거나 남의 생명에 예? 위해를 가했거나 그런 인과 때문에 금생에 단명하거나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 분들을 참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정말 업장을 참회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좋고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어떤 부자냐? 제일 큰 부자. 돈으로 따지면 뭐 100억 있다, 200억 있다, 1000억 있다, 얼마 있다 해가지고 한이 안 찹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예.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만족하는 것 이상 부자가 없습니다. 아, 차 한 잔 있네. 반 잔이라도 있네. 왜 반 잔뿐인가 하는 생각보다도 반 잔이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 그 만족입니다. 충분합니다. 이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분수를 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분수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안다는 거고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금생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예? 진리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서 찾으려고 자꾸 밖으로만 그걸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자아이들 이뻐지려고 머리에 물감을 칠합니다. 예. 뭐, 그래가지고 노란 걸 칠하다가, 이때는 금을 칠하다, 금빛 칠하다, 이제 붉은 것까지, 푸른 것까지, 각까지 칠합니다. 제가 어느 공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검은 머리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을 모르고 다른 칠을 합니다. 서양 아이들이 와서 보고는 경멸해요. 그걸 이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경멸합니다. 예. 그것이 마치
시골 사람이 서울 가가지고 이 서울 말 혀 안 돌아가는데 서울 말 흉내 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서울 사람이 경멸하듯이 서양 아이들은 한국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경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남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거 참 곤란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선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은 국가를 믿고 또 큰 재벌을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뭐냐면 자유경제의 원리입니다. 홍콩에서는 그 유명한 재벌 집을 갖다가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다 텔레비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18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재벌 집을 그렇게 공개했다 그러면 그 이튿날 그 집에 돌멩이 세례 때문에 벽에 내지를 못할 겁니다. 홍콩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머리가 좋아서 부지런히 일했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벌은 덕분에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고 다른 데 기부금도 자선단체 기부금도 많이 내었다. 이런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돈 많이 벌었다면 도둑놈. 여 뭐 재벌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상부터 먼저 봤습니다. 너희들은 정권과 결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할 것을 너희들이 독차지했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절대로 건전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홍콩의 젊은이들까지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저런 재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우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먼저 깨끗하게 그런 믿음을 쌓도록 노력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네들에게 존경을 하지 않고 미움을 보내고 원망을 보내는 겁니다. 선진사회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는 서로 믿어주는 사회입니다. 믿어주는 사회, 이것이 정말 좋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왜 못하느냐? 욕심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그 무력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회, 우리 절집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주지가 되고 난 뒤에 한국 불교 1600년에 누구도 하지 않은 유론을 만들어드렸어요. 우리 대중스님들 이거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지 스님네들이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스님들과 이렇게 사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즐거워요. 기쁘고 저는 이 이야기를 기초선원에서 새로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우리 계단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대중 스님들과 살아서 기쁨, 이것은 나는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겁니다. 예. 솔직히 그렇지만은 저는 주지가 되고 난 뒤에 이 대중들을 위해서 어느 신도에게도 대중공양 한번 해달라는 부탁까지도 안 했더랬습니다. 왜 안 하느냐? 예. 솔직히 저는 그 대중공양을 받을 때 기쁨보다는 빚을 진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연이 무겁다, 무섭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까지 그 누구에게도 대중공양 한번 내어달라 부탁을 안 했을 거예요. 국수 한 젓가락 우리 대중들에게 공양하지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파괴사의 그것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대중들을 볼 때 정말 기뻐요. 왜? 지금 여기 있는 스님들은 솔직히 앞으로 한국 불교에 우리 계단을 책임질, 짊어질 그런 좋은 율사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기쁩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 때문에 예. 그 믿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회는 남편이 부인을 못 믿으면
부인이 남편을 못 믿으면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도 역시 똑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도 제일 가까운 인연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향기, 사람의 향기가 그대로 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진실하고 분수껏 살면 남이 자연적으로 믿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너 날 좀 믿어달라 하면 벌써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공기 타령을 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돈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다 그러면 자연히 이곳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동시에 미래는 이런 진실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들이 믿어주니까. 이 세상의 제일 큰 재산은 바로 그겁니다. 한 세상 사는데 이 믿음의 재산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법궁에도 보면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고 만족은 최고의 보배이고 신뢰는 최고의 벗이며 열반은 세상의 즐거움이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오늘 복짓는 일, 복짓는 일 가운데 아주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일, 제일 먼저 살생하지 않는 복, 제일 큽니다. 정말 이 세상의 업 가운데 제일 큰 업이 악연 가운데 제일 큰 악연이 목숨을 빼앗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 파괴사 신도님들 또 그 친척 가운데라도 낚시하시는 분들 사냥하시는 분들 그거는 막아주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막아주는 것이 다음에 재앙을 닥치고 난 뒤에 정말 통곡하지 말고 통곡하기 전에 눈물 흘리기 전에 그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망경에 보면 일체 중생은 생명의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화엄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 중생은 다 부처될 근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부처될 근본 성품이라는 것은 그 목숨의 분상에서는 산토끼의 목숨이나 노루의 목숨이나 나의 목숨이나 미꾸라지의 목숨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 부처될 근본 성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못하게 합니다. 이 살생이란 것은 중생을 뜻합니다. 미물까지도 죽이지 말라. 이 큰 악연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참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에 단명하지도 않고 병도 적습니다. 이 살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방생을 해야 합니다. 방생을. 흔히 방생 그러면 미꾸라지 방생 시대는 끝났고 인간 방생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경전상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물론 급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그렇게 뭐야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목숨의 차원 부처님의 자비의 차원에서는 같기 때문에 미꾸라지라도 인연 따라 방생을 하라. 그 방생을 할 때는 염불을 해주면서 하는 겁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질없이 미워하고 화내지 않는 것. 이거 역시 굉장히 큰 복입니다.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라 그랬죠. 미워하지 않는 마음, 성내지 않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꽃보다 더 아름다운 겁니다. 참다운 공양구예요. 그거는 어떤 공양이냐?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이웃 인연 있는 사람에게. 입 쭉 빠져 있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마누라가 입이 쭉 빠져 있으면 고개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왜? 자기 마음 부처가 쭈그러졌기 때문에 입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 미움을 하지 않는 일.
뭐 간혹 그럽니다. 내 마음 내가 가는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기운이 맑은 사람들은 다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어둡게 쓰면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극락도 있지만은 지옥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겪어본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지옥에서 해방하는 일, 바로 극락 가는 일입니다. 마음의 극락 가는 일. 그 다음에 허튼 말, 미워하는 말, 험한 말, 악한 말, 교만한 말 하지 않는 것도 굉장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정말 그건 큰복 짓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세상일수록 말을 아끼고 줄이는 것이 아주 현명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염불하는 겁니다. 마음을 반듯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복 가운데는 제일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선근이셔야 합니다. 어떤 선근이셔야 하느냐? 염불하려고 생각하면 하마 잠이 오는 사람, 염불하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는 사람, 염불하려고 생각하면 또 누가 전화로 불러대는 사람, 염불하려고 생각하면 누가 와서 놀러 가자고. 그건 다 장애입니다. 제일 큰 복을 지을 그런 계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복 가운데 복. 이것은 염불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염불이란 것은 생각염이죠. 사람 인변의 이재금자 해가지고 마음심자. 현재의 마음. 부처불자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현재의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 중생의 마음,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꾸는 일. 중생의 마음은 고통이 따르고, 밝은 마음, 부처의 마음, 진리의 마음은 기쁨밖에 없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두 가지죠. 유루복과 무루복이요. 우리 중생들이 누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유루복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유루복을 인연해가지고 무루복을 지어야 한다. 이것이 복 가운데 복이다. 정말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정말 다행합니다. 왜 다행하냐? 이 무루복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복 가운데서 큰 복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어디에, 조상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켜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안 돼요. 왜안 되느냐? 박복해질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복해질 사람은 꼭 박복할 짓을 해요. 보면 말을 한마디를 해더라도 얄밉게 하고 염치 없이 하고 얌체같이 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멀리서라도 염불해 주십시오. 왜? 업이 두터우니까 박복한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람도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염불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아주 큰 복을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면 또 인연으로 얽혀지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어서 그런 박복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정말 그거는 복 가운데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중생은 인연으로 얽혀서 합니다. 좋은 인연이건, 굳은 인연이건, 어떤 인연이건 인연으로 얽혀서 합니다.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요. 그러나 그 인연, 좋게 만드는 방법이 염불해 주는 겁니다. 왜 염불해 줘야 하느냐? 좋은 인연은 더 좋도록, 그리고 좋지 않은 인연은 빚을 너무 졌기 때문에 빚 갚기 위해서 빨리 염불로서 해줘야 합니다. 금생에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 다음에 만나면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 만나야 되니까. 염불의 힘은 그만큼 불가사의하고 정말 우리 중생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염불입니다. 겨울철이 닥치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파가 온다 그러지요. 아주 추위가 온답니다. 날씨가 춥더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추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염불들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 멀리 절에까지 안 오시더라도 집안에서라도 부지런히 부지런히 염불을 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복 짓는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